네, 저희 3프로TV 모든 방송은요, 또 TV로 보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연결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플러스에서 953번을 그냥 채널로 틀어놓으시면 저희 방송이 항상 나간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저녁도 게스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하면서 잠깐 예고는 했습니다만 재무제표 저희 방송에도 한 두 번 정도 아마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양대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함께 오늘 그 뭐 재무제표를 어렵지 않게 하여튼 보면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는 예고를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네. 언급을 드렸지만은 턴 어라운드를 통해서 네. 급등주를 발굴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거를 아마 기억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짧게만 예. 말씀해 주신다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네. 우리는 주가의 오름, 내림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도 진짜 실적으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주셨고 자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 주식들을 예. 아, 급등까지 갑니까? 급등주를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사실은 예. 실적은 항상 네. 선반영되죠 주가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앞서서. 네. 항상 실적이 선반영, 기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선반영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그 재무제표에는 일종의 팩트의 초석입니다. 그 재무제표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나 뉴스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네. 얼마든지 그 정보를 걸러서 취사 선택해서 진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의 초석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분별력 내지는 선별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이 재무제표는 잘 보고 있어도 그 회사에 관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소식이나 무슨 정보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어느 정도 이게 폭발력이 있을지를 충분히 내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 안목이 네. 길러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비록 그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회사의 과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뭐 흔히 뒷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째는 그게 아닌 이유의 첫째는 네. 진짜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몇 가지 수치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실적을 보기가 보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 두 번째는 네. 방금 말씀드린 재무제표는 팩트의 초석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정보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다 네, 그 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 시간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최근에 지금 카카오로 난리잖아요. 네. 카카오.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그 찐 실적이 네. 2019년도 4분기에 있었던 카카오가 대규모 손실 발표했었거든요. 당신 조치에. 그런데 네. 교수님이 그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 당기 순이익은 3천억 이렇게 손실이 났지만 실질 찐 실적에 해당되는 영업 현금 흐름은 뭐 한 그때 얼마 플러스였죠? 그걸 보면 그게 카카오의 그런 쇼크 발표에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천억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지표라든가 특히 현금 흐름 지표는 1조 대 이상의 금액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실적이 분명하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그러면 예. 급등을 할 수 있는 주식의 어떤 그 현금 흐름 혹은 뭐 재무제표 요걸 좀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예.
일단 뭐 저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문님께서 이거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잘 검증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냥 정신놓고 듣다 보면 그냥 빨려 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뭐부터 보면 됩니까? 그 오늘은 턴 어라운드 예상 주식 내지는 턴 어라운드 주식에 집중할 텐데요. 전문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으니까 네. 따끈따끈하게 미국 주식을 후반부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첫 번째 그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제가 주제로서 영업현금이 진실을 말한다. 우리가 이게 숫자를 얘기하고 특히 턴어라운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워밍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귀찮으니까 네. 몇 가지 좀 가볍게 터치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그 이후에 급등주를 발굴하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우데이터의 케이스인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2018년과 19년에 어떻습니까? 2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죠. 아. 좀 안 됐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출 및 손익 실적을 한번 왼쪽 표를 보시면은 네. 2018년 19년의 주시에서 보시면 매출액은 충분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거의 두 배 가깝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네. 두 배 가깝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주가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2년 내내 흘러내리는 이유는 뭘까? 영업이익 성장률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 주가는 반대로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안 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재무제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그러니까요. 보통 오인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니 보통은 19년도에 저렇게 이익이 좋게 나오면 빠지기도 하지만 18년도에 저 이익을 선반영하면서 2018년도에는 보통은 주가가 그렇죠, 올랐다가 예. 빠지는 게 맞는데 예, 선반영한다. 어떻게 2019년 저렇게 영업이익이 두 배로 나오는 부분도 반영을 못하고 계속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 나타나는 그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이것이 100%인 양 판단하면은 곤란하죠. 재무제표의 진짜 실적은 영업이익을 보완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반드시 있다. 그 대표적인 항목이 영업현금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아 줄여서 영업현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왼쪽 표의 아래쪽 표를 보시죠. 왼쪽에 네. 2018년 19년에 보시면은 영업현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과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네. 단지 영업이익은 장부상의 회계 수치상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이익이 될 것이고 영업현금은 현금 기준으로 철저하게 현금 유입되고 현금이 나가는 기준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고 속의 현금이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지만 이익이 잡히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2018년에 영업현금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1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보이죠. 그렇네요. 돈이 현금이 빠져나갔네요. 2018년에 예. 예. 1조 4천억.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3,600억인데 네. 2018년에 영업현금은 마이너스 1조 4천억 마이너스 14,177 한번 보시죠. 아니 뭐 이건 뭐 분식회계 뭐예요? 아, 꼭 분식회계는 아닙니다. 이익과 영업현금 간의 조정 항목에서 그 이러한 큰 금액이 발생하는데 네. 우리가 이 원인을 추적해보면 네. 충분히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진짜 실적을 발굴해낼 수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에서 네. 일부 항목들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고 지표가 상반될 때는 무엇이 진실일까? 영업현금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2019년에 잠깐 보시면 마이너스 3조에 가까운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렇게 당기순이익도 막 잘 나오는데
영업 현금이 이렇게 꼬꾸라박는 사태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까? 아니 보통 다우데이터면 좋은 회사잖아요. 예, 예. 키움증권 모 회사고. 예.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네. 작전주들 있잖아요. 허접한 작전주들이 저렇게 영업이익 플러스를 내놓는데 영업 현금 흐름 보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왕창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어떤 경우냐면 외상 매출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예, 제가 우리 정부로님한테 뭐 100억 매출 판 것처럼. 아. 근데 아, 돈 안 줘도 돼. 그냥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그럼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고. 네. 근데 내년에 취소하면 되니까. 일단 매출로 좀 잡아줘. 아, 그런 스타일들이 있다? 네. 그런데 다우데이터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런 짓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예. 안 했을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만 다우데이터는 뭐 자산 평가이익 또 뭐 선물 옵션 평가 이익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취지는 결국은 뭔가 영업 활동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꼭 봐야 돼. 네. 그건 필수 보완이죠. 네. 영업 현금을 한번 주시해 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재무제표 까진 몰라도 여튼 뭐 보통 HTS 들어가서 이 회사 뭐 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 이제 보긴 보는데 예, 예. 요것만 봐서는 이 회사의 진짜를 알기가 좀 어렵다 알기가 이런 말씀. 알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요거 뒤에가 지금 미국 주식을 전문님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빨리 하려면 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XX 화학이 나오죠. XX화학 네. 욕 나와서 XX인가요 혹시?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XX화학 같은 이라고. 네. 아, 예. 자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익이 쉽게 바뀔 수 있는가. 자 한번 2016년도 화면에 영업이익은 139억의 적자가 보이죠. 네. 근데 2017년 다음 기에 206억의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오. 이거는 보통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좋네요. 예. 예.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에서 오히려 반대로 플러스 5%를 기록하는. 이때 급등입니다. 예, 급등할 것 같은데 예. 이것은 그래프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네. 이게 왜 이때 봤을 때 우리가 보완 지표를 영업 현금을 보기로 했죠. 네. 그런데 2016년에는 마이너스 168억의 적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확대가 되죠. 350억 규모로. 영업 현금은 엄청난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자, 이게 위험한 경우죠. 일종의 재고 자산 한번 보실까요? 재고 자산이 2016년에 300억이죠. 근데 2017년에 600억이 됩니다. 두 배가 늡니다. 아.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고에 재고 자산이 쌓이면 네. 무조건 매출 원가가 줄기 때문에요. 그건 자동입니다. 이익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이면? 창고에 재고가 쌓이면 네. 매출 원가는 역산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무조건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재고가 쌓이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아, 그건 회계적 법칙이고요. 아, 원래 그래요? 예. 자, 보시면은 재고 자산이 300억 정도가 급증했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충분히 기존의 영업이익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 게 아니고 재고만 많이 쌓인 건데. 재고만 쌓이면. 근데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된다 이거죠? 예. 얼마든지 재고만 창고에 쌓아놓으면 의외로 이익을 바꿀 수 있다. 화장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코스닥 기업이나 그 밖에 좀 테마주 이런 기업 투자하실 때는 네? 재고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가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최소한 네, 네. 그게 창고에 쌓이고 있다. 이 시그널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건 진짜 잘 살펴봐야 되겠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가 중요하냐. 네. 영업현금흐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영업현금흐름의 턴어라운드가 가짜냐 진짜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급등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가짜 실적이면 잠깐 단기에 급등했다가 아 꼬꾸라집니다. 주가가. 결국은 집단 지성은 시장이 발현되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는 떨어지죠. 장기적으로는. 네. 한번 SOIL 2020년 실적을 한번 보시죠. SOIL? 예. 주식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예. 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네. 검은 화살표가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한 시즌입니다. 20년 실적 발표. 예.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1년 초죠. 네. 아, 쭉 떨어졌네요. 예. 아 그때 실적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오르죠. 아.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잠깐 보면은 네. 왼편에 표를 보시죠. 2020년 4분기에 그 붉은 원 네. 931억 원의 흑자가 보이는데 네. 전분기 그전분기 그전분기의 적자 규모를 한번 보시죠. 아유, 적자. 굉장히 크죠. 예, 크다가 줄어들었네요. 예, 그럼.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3분기 이후에 과연 흑자 전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3분기 실적도 영업현금으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747억이죠. 네. 이것도 적자였습니다. 여전히. 근데 4분기에 1조 1,600억의 흑자를 영업현금의 흑자를 대폭 달성해 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4분기에는 진짜로 네. 장사가 잘 돼서 진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했다. 네, 이런 네, 결론을 네. 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턴 어라운드 했고 영업 예. 현금도 턴 어라운드 했다. 턴 어라운드 하고. 요러면 급등이다 이거죠? 예, 예. 이제 점점점 세부 항목을 좀 예를 쉽게 볼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포스코는 좀 급하니까 간략하게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요걸 한번 봐보려고요. 이게 아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한번 저 검은색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3일 날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아 꾸준히 올라서 40만 원까지 회복하는 걸 봤는데요. 네. 2020년 3분기 왼쪽 표를 보시면은 네. 영업이익이 전분기 마이너스 1000억의 적자에서 네. 2600억의 흑자를 이뤄내죠. 턴 어라운드 했느냐. 네. 그러면 영업현금을 봐야 되겠는데 보완적 지표인 영업현금흐름도 1조 4천억 원에서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네. 1조로. 그것은 조금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뭐 이게 나빠졌다 이 현금 흐름은 네. 이 부호가 중요하고 그 어떤 기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시면 그 영업이익과 화면에 영업이익과 영업현금의 조정 항목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도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요.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 영업이익은 플러스고 영업현금은 뭔가 이게 뭐 마이너스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플러스다. 재고자산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아, 재고. 예, 재고가 네. 여기 보시면 4천억 원이 이게 플러스면 감소인데 이 표에서는 4천억 원이 감소가 있어요. 지난 분기보다. 또 2분기에는 또 그 전분기보다 5천억이 감소를 하고 있고 재고자산이 창고에 계속 있을 일이 없다.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네. 장사가 잘 돼서 영업 흑자가 달성된 것이 분명하다. 이 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네. 아, 재고가 감소되는. 예. 아, 좋습니다. 예. 그 한번 2021년 1분기 때 보면 실적 발표하고 잠시 오른 듯 하다가 포스코가 드디어 주가 조정을 맞지요. 뭐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경향성은 좀 있지만 네. 1분기 때의 실적 발표가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나쁘니까요. 그럼 왼쪽 표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어떤가요? 5천억 원에서 네. 1조 기준으로 이건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5천억 원에서 1조로 뛰었는데 영업이익이 두 배로 올랐죠.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당기순이익은 무려 3천억에서 9천억이 넘습니다. 와우. 3배가 올랐습니다. 네. 아무리
이것이 정점이라고 생각이 돼도 이렇게 급증하는 순간에 이게 사이클 전무님이 말씀하신 사이클 기업인데 네. 이제 막 회복되는 순간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네. 분기 조정 잠깐 보시죠. 물론 이걸로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2021년 1분기 1조대 영업이익은 재고 자산이 감소했느냐 증가했을 때 이 표에서 마이너스는 증가입니다. 아. 6,600억의 재고 자산이 창고에 쌓인 거죠. 재고 자산 감소 항목에 마이너스 6,000억이니까 이거는 6,000억어치 재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라는 늘어난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좀 딱딱 예. 예, 제가 합니다. 아, 정프로님 회계 잘하시네요. 저는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의외로 많이 쪼그라들었죠. 아. 2천억 원 이건 좀 아. 이거는 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민감한 예. 영역에서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떨어질 만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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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찐 실적은 뭔가 지금 기존의 아. 어떤 자동차가 운행하는 네. 그런 기운으로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정점을 왠지 이 사이클 상이지만 왠지 어떤 아. 정점을 지난 느낌이 없지 않아 네네. 있다. 재고가 너무 늘었어요. 예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의 아. 턴어라운드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하면 또 우리 네. 다녀오셨죠. 네. 예. 제가 테슬라를 참 유익 있게 보는 것이 박 전무님이 이 차트에 나오는데 아, 이 차트가 지금 아직 안 나오네요. 다음 차트에 있겠습니다. 네. 예, 2021년 초에 테슬라가 극단적으로 9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달러 상으로. 네. 그랬을 때 그 박 전무님이 나는 3분의 1을 이쯤에서 정리하겠다. 라는 어록을 남기셨죠. 아, 어록을 남기셨는데. 예. 3분의 1 정리하겠다. 이게 어떻게 어록이야. 네. 굉장히 위험한 그, 제가 박 전무님이랑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예. 아. 리스크한 네. 그런 부담감을 좀 지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건 전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지점이죠. 자 어쨌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이때부터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좋겠다. 예. 그러면 한번 분기별 실적을 왼쪽 표에 보시면 네. 화면 왼쪽 표입니다. 19년 2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이게 억불인데요. 마이너스 0.5억 불 적자 규모에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이게 흑자 전환하냐 마냐 막 이런 문제가 있었죠. 과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는 하지만 실적도 뒷받침될 것이냐. 사실 장기 성장주의 이 실적은 반드시 뒷받침되는 실적 팩트는 체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19년 3분기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보시면 네. 2.6억 달러로 드디어 흑자 반전에 성공하죠. 주가가 급등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영업 현금을 보면 2019년 2분기 이미 8.6억 불로 전기 마이너스 6억 불에서 급증 턴 어라운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허. 그럼 여러분들이 총알을 좀 준비하셔야죠. 이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매번 발표되는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 네. 총각을 사실은 세우고 네.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턴 어라운드 하자마자 영업현금을 보시면은 여전히 흑자 규모를 대폭적인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진실적이다. 네네네. 찐실적이다, 이거는. 예. 예. 들어가야 된다. 분명하게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 2분기 이상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흑자되는 이후 순간부터는 그 폭증이 가세화 될 거고, 네. 이미 영업현금은 2분기 이상 성장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저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전기차 성장에 대한 무한 믿음이거든요. 네네. 실적 팩트가 뒷받침된다면 이때는 주저할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진짜 실적. 네.
혹시 이렇게 상황 딱딱 맞는 애들만 사례 갖고 오신 건 아닌 거죠? 아,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 제가 또 그랬습니까? 예. 의심이 워낙 많아요. 예, 제가.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재무제표가 그대로 반영되진 않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재무제표와 네. 그 이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네. 충분히 진짜 실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교수님 혹시 이때쯤 테슬라 사셨어요? 아, 그거는 제 투자 종목은 사실 좀 비밀입니다. 아, 비밀입니까? 예. 아, 테슬라 정도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좀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요거 사셨냐고. 테슬라요? 예. 아, 왜냐면 이 실적 이렇게 나왔으면 사셨어요. 예, 저는 안 사고. 안 사셨어요? 제 친인척이 좀 샀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교수님은 연구하셔야죠. 아, 연구하시네. 이런 연구가 거 연구하신다고 그 매매하실 시간이 없으신 건데. 네. 예, 연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사실은 이 과거의 턴어라운드 시절 얘기는 옛날 얘기고. 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테슬라. 예. 아, 테슬라 관심 많죠, 우리나라. 테슬라 한번 네. 보시면 2021년 네? 금년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26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7월 26일? 아, 예, 네네네. 이게 아마도 7, 8, 9, 10월 말쯤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되고 테슬라 흐름이 어떤가요? 괜찮죠? 네. 네. 사실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여기 2020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네, 올해 1월 27일 날 맞아요. 전문님께서 이 좀 정리했다는 이 시점하고 조금 맞아떨어지죠. 요 실적이 어떻길래 그리고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을 4월 26일 날 발표하고도 재미가 없죠. 네. 아, 이거 테슬라가 왜 이러지? 무한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한번 보시면 여기 2020년 4Q에 네. 여기 앞쪽에 안 나와 있는데 $1,700,000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위 붙으면 복잡하니까 네. 575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3Q에 빨간색으로 810이었습니다. 아, 그 전 분기에 예. 계속 성장하다 줄죠. 영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 4Q 실적 발표하면 어떤 느낌이 가냐면 이거 테슬라 실적이 이거 뭐지? 정점인가? 뭐지 이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때 현금으로 봐야죠. 예, 현금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한 투자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영업이익, 이익력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기 바로 던졌구나. 일단은 이 반신반의합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주가 급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보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2021년 1Q에 가서 영업이익이 또 줄어들죠. 소폭이지만. 네, 그러네요. 그래도 이 수치상으로는 20%가 좀 넘는 수치로 봐져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 이게 영업이익이 자꾸 악화되는 게 뭔가가 좀 좋지 않은가. 아, 수상해. 예. 그런데 진짜 네.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 영업현금을 보니까 아, 이거 1분기 좋지 않네. 3,000에서 1,600으로 이거 사실상 반토막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잉여현금 미래 투자를 감안하고도 네. 영업활동에 남는 돈을 보니 네. 적자로 크게 돌아섰네요. 이거 재고 좀 볼까요? 재고? 재고는 없나? 보고 싶죠. 네, 재고가 있어야지 제가 또 정확히 판단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왔네요. 자, 네. 그 더 중요한 얘기인데 네, 네. 한번 지금 EQ잖아요. EQ. EQ 발표가 최근에 7월 26일 날 이루어진 영업이익 네. 한번 보시죠. 네. 500억에서 1,300억. 늘었어요. 괜찮죠. 네. 우리가 이거 대외적인 그런 업황 이런 얘기는 여기선 배제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무제표만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영업활동을 그럼 봐야죠. 자, 1,600억에서 2,100억대. 이거 분위기 괜찮죠. 진실적에 가깝다고 일단 단편적으로 그렇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네. 빨리 잉여현금으로 흑자 돌아섰죠. 이거 2분기 때는 어떤가요? 이거 나쁘지 않을 들어갈 것 만한데요?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뭘 주시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예.
모든 뉴스와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정보 네. 채널을 통해서 이익과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는가 네.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테슬라. 테슬라. 예, 이게 지금 1분기 연속 증가 1분기고요. 연속은 아니죠. 네. 2분기 연속 증가한다면 테슬라 또한 본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만약에 예. 현금 흐름 그다음에 영업이익 둘 다 플러스 재고는 약간 줄어든다. 요 느낌이 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조심스럽게 들어가시죠. 아, 너무 조심할까요? 과단성 있게 하지 마시고 슬쩍슬쩍 좀 미끼를 던져가시면서 재진입 하시는 거죠? 슬쩍슬쩍이란 말보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실적실적 이렇게 해주신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그게 더 좋은 표현 네. 같습니다. 실적실적 좀 들어가시죠.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네. 아, 근데 오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앞으로도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 예. 교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사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제대로 배워도 네. 정말 실력이 팍팍 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 그 영업 현금 요게 예.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이게 이제 찐 실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요거는 요 바로 저 HT 스킵 나오는 거죠? 예, 나옵니다. 우리가 뭐 막 뭐 계산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공짜죠? HTS 글로벌 HTS 보시고 야후 금융, 야후 파이낸스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3분기 실적 보고 저랑 같이 들어가실까요? 테슬라? 한번 저 식사하시면서 토의를 같이 토의를 해서 네네네네. 좀 들어가면 좀 시황이나 오팡 좀 말씀 주시죠. 저한테는. 아,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뭐 준비해 주신 내용이 훨씬 더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시간 제약이 있죠. 시간이 조금 이제 또 다음 뭐 저 우리 이 프로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준비한 네. 지금 미국 주식 중에 네.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급등주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기업의 쇼피파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기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거 하나만 네네. 그럼 좀 해요, 그러면. 네네. 아, 그거는 지금 네. 시간 관계상 이게 이렇게 짧게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 제가 이준은 기자한테 얘기할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듣고 싶으실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그 하나만 예, 쇼피파이? 예. 쇼피파이를 먼저 설명 들어야 네. 지금 저 말씀드린 턴 어라운드 예상 주식. 네. 아직은 돌지 않았고 에? 이제 테슬라 초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오, 그래요? 예. 근 쇼피파이를 설명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하다 보면 이거를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에. 주의하는 게 지나치게 그 단편적인 것만 전후 맥락 없이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금 맞아요. 제가 이게 네. 잘못 보실 수 있는 오인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장사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조목조목 네. 좀 오인하지 않으시도록 네. 그렇게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너무 이번에는 처음 오신 거랑 그다음에 오늘 오신 거랑 너무 좀 텀이 길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예. 조금 더 뭐 다음 주가 됐든 하여튼 너무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지식을 읽기 전에 예. 좀 짧게 텀 두시고 와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뭐 그래 주시면은 네. 예, 미국 주식에 준비된 네. 부분으로 그때까지는 급등 안 하겠죠. 네, 예. 쇼피파이다 이거죠. 네. 10월달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예,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아 근데 그 우리가 이 제가 그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네. 유동성 장세였고 그죠? 예. 이게 실적 장세인데 제가 실적 장세는 실력 장세라 그러잖아요. 예. 어떤 실력? 재무제표를 보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예.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도 그 교수님 책을 보면서 좀 알았어요. 사실 예. 테슬라를 제가 작년에 우리 정프로님하고 작년 5월달에 예. 뭐 테슬라를 발굴한 그 유명한 동영상이 있잖아요. 테슬라 발굴? 그 제가 했나요? 프로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제가. 제2의 애플, 아마존은 뭔가 하면서 이번에는 테슬라다. 그 동영상을
그 언제 하신 하네요. 거예요? 작년 5월 달에요. 아.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 제가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게 교수님의 찐 실적 2019년 2월부터, 아, 2분기부터 테슬라의 영업 현금 흐름은 벌써 플러스가 예.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했으면 더더욱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저는 뭐 그냥 워낙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촉으로 600불에서 900불 가는 그 500 오버슈팅은 예. 아 요거는 좀 오버슈팅이다 싶어서 뭐 3분의 1을 줄인 거지 정확하게 저렇게 체크하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런데 1Q랑 2Q 넘어갔을 때 분명히 저 영업이익이 2020년 4Q, 1Q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저렇게 줄어들었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쇼피파이가 됐든 한국 기업이 됐든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건데 네. 그럴 때 우리가 모르니까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용기가 없어서 못 사신 건 아니셨죠? 아까 연구하신다고. 그건 아니겠지. 머리가 좋지 않아서. 네, 좋은 책도 집필 많이 하시고. 예, 예.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요 찐실적인 영업활동 현금을 체크하는 요 부분만 알아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 맞습니다. 내후년 네. 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예,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네. 그런 제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제 앞으로 주식 살 주식 뭘 살 때는 반드시 이거 확인할 겁니다. 네. 저 지금까지 이걸 안 보고 샀거든요. 예. 이거 하나만큼 제가 딴 건 몰라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영업 현금. 그렇죠. 예. 네. 이거 분표에 있다는 거죠. 예. HTS 다 나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한 잉여 네. 현금. 잉여 현금. 예. 예. 그리고 그 세부 항목 중에 꼭 봐야 될 거. 네. 예. 또 뭔데 그, 많아요? 그 현금과 이익 간의 사이 중에 꼭 봐야 될 것을 쇼피파이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네네네. 교수님은 거의 매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좀 배워야 되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네. 이렇게 특징 있는 영업 현금 찐 실적에서 특징 네. 있는 기업들 좀 이렇게 네. 걸러서 예. 예. 교수님 우리 자주 좀 봬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손실 기업에 대한 조금의 미리 예, 시그널 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네.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손실 기업 알아보는 예. 거.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네. 위험이 매우 높은 나쁜 기업도 충분히 공부가 돼줘야지만 팩트로서. 하긴 급등주도 뭐 올라갈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내 꼬집 안 까먹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아. 그런 지표가 있다. 재무제표 안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유, 그럼 또 저의 주식 성공 시대가 자람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양대천 교수님 늦어도 다음 주엔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